일단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 얘는 세법상 정해져 있는 산식에 따라 가요. 그 근로소득 금액이 나오면 소득공제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연말정산 할때 소득공제 자료 갖고 오세요 하잖아. 의료비 기부금 무슨 다자녀 추가공제니 뭐 무슨 격려우대공제 그런 거 있잖아. 장애인 공제니 뭐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있죠. 그런 애들이 여기 속해 있어요. 여기 소득공제.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. 잘 보세요 여러분. 근로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나오는데 이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잖아요. 우리가 세율은 6%에서 소득세 같은 경우에 38%까지 있습니다. 그렇죠? 얘가 지금 소득공제가 사업소득할 때는 그냥 경비라고 생각을 해보세요. 그냥 경비. 그러면 여기까지만 딱 볼게요. 예를 들어서 이제 6%는 뭐 1200만 원 이하로 받는 연봉을, 그 38%는 이제 1억 5천 이상으로 받는 연봉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요. 그런 식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6% 세율에 적용되는 연봉을 받고 어떤 사람은 38% 세율에 적용되는 연봉을 받아요. 근데 똑같이 애가 하나 있어. 애가 하나 있으면 150만 원 공제를 해줘요. 150만 원 공제를 해주는데 똑같이 애가 하나 있어. 나도 애 하나 있고 쟤도 애 하나 있어. 그러면 예를 들어 6% 공제받는 애가 150만 원 소득 공제를 받아요. 100만 원이라고 계산하기 쉬우라고. 100만 원 소득 공제를 받으면 6% 애는 얼마를 환급받는 효과가 있어요? 6만 원. 6% 애는. 근데 38% 애는 똑같이 애 하나인데 얼마 환급받을 수 있어요? 38만 원. 똑같이 애 하나 소득공제 받았는데 세율에 따라서 6만 원만 공제될 수 있고 세율이 높은 애들은 38만 원이 공제돼요. 합리적이에요. 그래서 얘들을 세액공제라는 곳으로 내렸어요. 이번에 개정된 게. 원래 여기다 있었는데 일로 내렸어요. 그게 목적이 이것 때문이야. 사실 고소득층 더 과세하겠다는 목적이에요. 내려오면 무슨 일이 벌어진지 볼까요? 내려오면 이미 세율 곱해져갖고 산출세액에다 공제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100만 원 공제를 받을 거면 공제 애 하나는 똑같아. 100만 원 공제 받을 거면 법상 정해놓는단 말이야. 15% 지금 보니까 대부분 14에서 15%예요. 15% 세액 공제 해주겠다. 이 얘기는 100만 원 똑같이 애 하나 있으면 작은 애도 15만 원 공제받고 급여 많은 애도 15만 원 공제받아라. 이 얘기예요. 그러면 6%에는 사실 얼마 더 증가해서 환급받죠? 그쵸? 근데 얘는 적게 받죠, 배 이상. 그럼 누가 반발을 더 하겠어요? 사실 이 사람들이 지금 다 반발하는데 여론을 많이 좀 조장한 경향이 있어요. 저도 요 사이 세율에 속하지만 사실 실제 증가하는 세금 많지 않아요. 그래서 작년에 연말정산 바꾼다고 얘기를 했을 때 분명히 이거 난리 난다. 고소득층 실제 연말정산 할 때. 그때부터 예측했어요.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고소득자들이 많으시니까 계속 얘기를 해왔죠. 연말정산 때문에 세금 많이 내실 거라고. 그래서 사람들이 어때요? 닥쳐야 알잖아. 닥쳐서 지금 난리가 난 거. 이게 지금 난리가 난 거. 원래 증세 목적이 있는 개정입니다.